again. Celestine.오늘 오드 채집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드 채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오드 채집 기초부터 시작하는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금 따라와 볼래요? 자, 출발! 슝! 자, 오드 채집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 먼저 제일 필요한 게 날개입니다. 자, 날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비행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장비가 어느 정도 비행 속도라든지 비행 시간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옵션이 있는 것들을 착용하면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악세도 비행 셋으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럼 얼추 진짜 다 맞추면 한 3분 때 나오는데요. 저는 2분 1초 나옵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다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채집꾼의 모자를 사셔야 돼요. 오드 채집 추출 상인한테 가시면요. 여기 모자가 팔아요. 초급 오드 모자, 그리고 중급, 그리고 상급, 그리고 고급, 그리고 최고급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 요거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채집 모자를 쓰면 여기서 레이더로 해서 이렇게 내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반경 안에 있는 내가 채집할 수 있는 오드를 찾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조금 찾을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까지 샀어.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그쵸. 자, 광풍 주문서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상급 바람의 비약은 조금 많이 사세요. 한 500개 정도 사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상급 바람의 비약이라고 해서 우리 어비스 포인트를 모으잖아요. 그걸 가지고 요걸 사세요. 한 100개 정도 있으면 좀 넉넉하게 쿨 돌아가면서 시간 타이밍에 맞춰서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세팅이 되면 오드 채집하는 정말 쉽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초반에 어디서 시작하죠? 딱 여기서 맵에서 보면 자, 맞습니다. 베르테론 요새에서 진행이 됩니다. 베르테론 요새는 정말 쉽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쉬운데 이 베르테론 요새에서 1부터 시작해서 50, 75까지 찍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쵸. 엘데스 신전으로 가서 75에서 100구간, 99까지 찍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자, 그렇죠. 오드 추출 명인한테 가서 추출 능력을 향상시켜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 가죠? 자, 100이 됐어. 그럼 어디 갈까? 이거 사람마다 조금은 틀리긴 한데 엘데스 신전에 가셔서 좀 적정까지는 캐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리고 아니면 엘텐에 가서 그냥 캐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엘텐에 요새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오더를 채집하는데요. 이 159관까지만 버티시면 돼요. 159관 이후에는 여기 가서 캐세요. 여기. 자, 제가 추천하는 장소는 어비스 하부 보시면 여기 이 시엘의 심장 요 라인도 있고요. 요 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뿔, 이 뿔 라인. 그렇죠? 여기 황혼의 전장과 시엘의 날개 요 중간 라인에 그 비행 채운대가 있어요. 요 라인에 150에서 199구간까지 채울 수 있고요. 아니면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여기 가서서 해도 돼요. 이쪽 유황열도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00까지 찍었어. 자, 200. 자, 이 200 구간이 참 지랄 같죠. 자, 200 구간은 어디서 찍나요? 그쵸. 인테르 마을에서 찍습니다. 인테르 마을에서 찍는데 어떻게 찍을까요? 인테르 마을. 자, 청계. 자,
인테르 마을. 자, 인테르디카 마을에 가서 여기서 200구간을 찍어요. 200구간. 200에서 이 250까지, 250까지 이게 채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오토들이 졸라 많아요. 오토들이 막 날라다녀. 그리고 마족들이 날라다니기도 하는데, 이 구간이 조금 힘들고요. 여기 구간 지나가면, 이제 여기로 갑니다. 자, 어비스를 클릭해서, 여기로 갔습니다. 아스 가셔서, 300대까지 그냥 250구간 딱 찍으면 250부터 시작해서 아스에서 그냥 주구장창 찍으셔도 돼요. 자, 찍었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300구간은 어디 갈까요? 300구간. 자, 이게 300구간이 되게 애매한데요. 300구간에 정말 이거를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1000개에서 가장 좋은 곳은 여기입니다. 자, 여기. 자, 암흑 영토. 자, 라스베르그 암흑 영토가 제일 좋은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길 300구간이 여기서도 또 나온다, 여기 가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테네 에쿠라 신전 여기서 나온대. 근데 나는 못 봤어 이때까지. 300구간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짜증나. 여기서는 오드가 안 보여. 산 오토가 그 바로바로 이게 있잖아, 위치에서 있어서 깨는지 하나도 못 보았어. 그래서 여기 가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쪽에서 그냥 다 캐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300구간을 그냥 여기서 다 해라. 어디냐면 인테르디카, 자, 암흑영토. 자, 여기서 이제 꿀팁은 나중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꿀팁 지금 가르쳐 드려도 되나요?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자, 꿀팁이 뭐냐면, 이 라스베르그 암흑영토 같은 우리 형님들 여기서 캐지다 보면 마족들이 넘어오던가 아니면 이제 천적 오토들도 여기서 캐요. 그렇기 때문에 잡영어들 보면 다 오토야. 근데 내가 먼저 가서 딱 그 집었어. 근데 그 오토가 오잖아요. 그럼 오토가 먼저 집어. 와, 씨, 진짜 막 쌍욕 나와요. 진짜 나도 방송하다가 이게 갑자기 쌍욕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거 뭐 NC에서 뭐 처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토들이 막 날라다녀 아주 지붕 위를.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재밌는 방법은, 이게 천족분들 중에 그 암흑 영토의 그 보스를 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오드를 채집하겠다라고 마음 드시면요, 오토들을 제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마족이 넘어야 돼. 마족이 넘어서 오토를 싹 정리해 주잖아. 그럼 깨끗해, 클리어해. 진짜 나만의 세상이야. 그렇게 됐을 때 거기 보스가 떴다. 그러면 보스, 암흑 영토의 보스가 뭐뭐뭐 떴어요라고 제보하잖아요. 그럼 천족 애들이 확 와요. 그냥 마족 처치해 주세요 그러면 안 와. 절대 안 와. 뭐라고? 보스가 떴어요 라고 제보하면 천족 애들이 한 파티는 날라와요. 그럼 한 파티가 싹 정리해 줘. 그러면 나는 이제 오드 캐면 돼요. 와, 오드. 진짜 이거 오드 캘 때 내가 암흑 영토에서 아무 노하우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보스를 이제 젠이 됐다고 홍보를 해주면 사람들이 와서 요거를 한다는 거. 와, 대박 다스. 자,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우리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2부 영상은 제가 399까지 채집했을 때 이게 돈이 얼마만큼 나오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오드 채집 모자를 사고 비용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하면 요 정도까지 뽑아낼 수 있는지 요거를 계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